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내일은 또 제가 무료 방송을 또 진행하는 엑스원에서 진행하고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공부를 하시는 그런 참여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죠? 오늘 시장은 상당히 양호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예, 코스닥이 강력하게 상승을 하면서 이뭐 시장이 뭐안 된다고 여러분들은 다 그죠? 도망갔나요? 예, 코스피는 역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멋진 모습을 보였고요. 아유, 뭐 뉴스가 뭐 전부 다뭐안 된다. 전문가들은 다뭐 짧게 잡아라. 뭐 중국과의 제2차 뭐또그 무역 전쟁을 벌림으로써 이제 다 현금 확보해야 된다. 무슨 엉터리 같은 얘기만 전부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팔고 현금 들고 있다가 수익은 다 놓쳐버리고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은 여러분의 뉴스에 너무 현혹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모르다 보니까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코스피는 역시 제가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박스권을 계속 넘어가면서 하나, 그죠? 또 둘, 그죠? 또 뭐요? 예, 셋. 이러면서 박스권을 탁탁 넘어가는 모습이 보이죠? 여기 보이잖아요. 이건 좀 그림을 조금 잘못 그렸나?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그죠? 박스권을 이렇게 넘어가는데, 박스권을 너무 잘 넘어가면서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죠? 요게 박스를 강력하게 돌파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강력하게 돌파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또 강력하게. 똑같은 모습이 뭐예요? 여긴 장대 양봉 올라갔고, 여기는 갭상승, 갭상승을 이어졌죠. 그럼 갭 먹고라 또 내려왔다 갈 건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죠? 지수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1980, 2000포인트가 다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약세 마인드에 빠졌을 때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쓰는 말이 있죠. 윈스턴 처칠이 하는 말이, 그죠? 비관론자는 어떻게 된다요? 같이 한번 써볼까요? 비관론자는 기회가 와도, 그죠? 뭘로 보죠?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기회가 와도 어려움으로 보고, 낙관론자는 시련이 와도 기회로 본다. 기회로 여긴다.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이 시장이 폭락하고, 예. 그죠? 여기서 이미 시장은 폭락하고 예고를 했지만, 여기서는 매수할 가치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 유료원들은 여기서 사서 상당히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오늘도 어떤 종목에서 예, 150% 났습니다. 전문가님. 아유, 그랬어요? 저거는 지금 100% 넘었는데요. 아, 그죠? 자, 이러면서 여러분이 우리 유료원들이 계속해서 수익을 강조하고 있었다는 거죠. 전문가님, 오늘 제가 이게 150% 넘었고요. 오늘 또 100%가 처음 넘었습니다. 제가 이게 또 한국 공인인수 페이지에서 150% 넘었다고 오늘 한국 그 전자 인증. 자, 이런 게 하면서 전문가님 150% 넘었어요. 그죠? 매수했으니 너무 좋아요. 그죠? 오늘 여기 자리인가요? 여기서 매수 들어갔는데 지금 어디고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100% 났고요. 이 빠지 일찍 산 사람들이 이제 150% 났고, 여기서도 이제 사갖고 계속 간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수익이 커져서요. 그죠? 예, 150% 났습니다. 전문가님, 아유, 좋아요. 아, 그래요? 에이, 너무 좋아요. 처음으로 지금 100% 넘는 수익을 내보니까 나는 89, 84%인데 나는 90%인데요. 뭐다 이제 수익률이 다르니까. 자,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업황이 가는 종목이 어떻게 주식을 매수해서 수익을 크게 내는 거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너무 모른다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예, 몰빵하는 거. 오늘도 우리 유료원들한테 얘기했지만 뭐 내일도 이제 무료 방송에서 이제 그걸 알려드리겠는데요. 자, 주도주로 간다고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던 그 굉장히 중요한 종목에다 나가는 게 누구예요? 자,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오늘도 또 굉장히 크게 나갔죠.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또 신고가를 내면서 아유 또 사고 또 사고 그냥 계속 샀습니다. 그래서 아유 전문가님 나 지금 이것도 예, 수익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150% 넘게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오늘은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전문가님. 그래서 아 그래요? 계좌가 전부 시뻘거니까 이 주식이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공부가 기다려집니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투자되는데 또 하나 오늘은 이제 제가 핵심으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든 또 펀드 매니저를 보든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뭘까요? 저는 역발상으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사라고 끊임없이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삼성전자 저는 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거꾸로 얘기합니다, 전부 다. 수많은 전문가들은 전부 삼성전자 사라고 그럽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삼성전자를 사지 마시고,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을 매수하라. 이렇게 말 이렇게 갈려줘도요,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몇 개의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하고 삼성전자에 그저 폭락 이후에 어느 정도 갔는지, 그럼 왜 삼성전자가 나쁜가요? 아니요. 좋은 기업이고 삼성전자는 아주 우량한 기업입니다. 그러나 좋은 주식은 아니죠. 무슨 얘기냐? 좋은 주식이라는 건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까요? 외국인이 산다고 돈을 많이 벌까요? 자, 기관이나 외국인은 삼성전자가 워낙 주식이 많기 때문에 자금 집행력이 크기 때문에 원래 이게 비쌌을 때도 삼성전자를 꽃놀이 패르다가 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로서 지금 주식이 빨리 갈 수가 없는 게 지금 상장 주식수가 5억 9천만 주입니다. 6억 4천만 주 같은 게 지금 일부 자사주 소각시키는 바람에 줄어든 거죠. 자, 이러면 자, 3월 19일 날이 바닥입니다. 그죠? 3월 19일 날 바닥이에요. 그럼 수익이 지금까지 얼마나 났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정확히 수익이 오늘부로 16.41%입니다. 그래도 전문가들이 자꾸만 삼성전자 사라고 그래요. 템플턴만 유일하게, 그죠?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을 사라. 자, 그럼 하이닉스를 보겠습니다. 이제 3월 19일입니다. 3월 19일 날 하이닉스는 얼마나 났나? 얘는 21%입니다. 하이닉스는 21.88%입니다. 왜이 얘기를 해주냐면, 과거에도 2015년에 주도주로 갈 때, 하이닉스가 제가 여기서부터 집중 매수를 했거든요. 15년 12월 달에 이걸 산게 아니고 원익 IPS를 사줬습니다. 예, 기업의 쌀을 사라. 주도주가 간다. 기업의 쌀을 사라 그랬을 때 하이닉스는 떨어졌고요. 삼성전자도 떨어졌습니다. 2015년 12월 달 이때죠. 이때니까 떨어졌죠. 더 떨어졌습니다. 자, 12월 달에 예. 원익 IPS를 추천 나갈 때 떨어졌고요. 또 삼성전자도 2015년 12월 달이 어떻게 됐나요? 12월 달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때 저는 추천을 안 하고요. 하이닉스를 사라. 원익 IPS를 사고 하이닉스 사라. 그래서 삼성전자는 안 사주고요. 삼성전자가 최고가 갔을 때가 278만 원 갔을 때가 얼마였었냐면 수익률이 140 그죠? 140몇 프로뿐이 안 됩니다. 그럼 하이닉스는 얼마나 났을까? 하이닉스는 2015년 제가 6월에 집중 매수 들어갔는데요. 여기까지 얼마 간다면 지금 더 올라간 거 빼고요. 249%가 났습니다. 삼성전자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줬죠? 그러면 원익 IPS는 얼마나 벌어줬을까? 원익 IPS는 얼마나 벌어줬을까? 자그마치 2015년 12월부터 사가지고 여기까지 300%를 벌어줬습니다. 지금도 똑같죠. 그럼 지금도 한번 보자고요. 3월 19일 날 기준으로 해서 지금 삼성전자에 납품하죠. OLED 납품하고 테라세미콘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장비도 후공정 장비 들어가죠. 자, 지금 삼성전자가 얼마요? 예, 16.41, 하이닉스가 21.88인데 유리온들은 얼마 냈냐요? 73%를 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삼성전자 너무, 그래서 제 방에 들어온 삼성전자를 그저 거의 몰빵 수준에 갖고 있는 사람, 30, 뭐죠? 700주를 들고 있는 사람, 빨리 잘라라. 잘라서 하이닉스 사라. 제 말 듣고 하이닉스 사라. 아니, 하이닉스가 아니라 원익 IPS 사든지 75%, 73%입니다. 또, KC텍 좋습니다. 뭐, 유니테스도 좋고, KC텍도 좋습니다. 자, 얘를 샀으면 또 얼마 나갔을까요? 3월 19일부터 지금까지 얼마요? 62%. 또 볼까요? 유니테스트. 유니테스트를 사면 얼마를 벌었을까요? 자, 유니테스트 사면 또 얼마를 벌었을까요? 얘는 64%. 자,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에로티비큐? 전부 다 뭐죠? 에로티비큐. 이게 뭐죠? 오, LC가 나오네. LOTBQ. 그럼 얘를 한번 보자. 3월 19일부터, 그죠? 저점에서 샀으면, 얼마요? 65%입니다. 또 있습니다. 동진 세미캠을 할까요? 소재주. 삼성전자가 키워주는 동진 세미캠이죠? 동진 세미캠을 샀다고 가정하자고요. 3월 19일이니까 바닥을 찍고 같이 나갔죠? 얼마 나갔나요? 지금 89%입니다. 그럼 솔브레인을 샀다고 가정하자고요. 이렇게 가르쳐줘도 우리 투자자들은 못합니다. 오로지 삼성전자 동학 개미 운동을 벌리면서 어떤 일을 벌리냐. 얘가도 뭐 60%입니다. 어떤 것보다 낫다고, 수익률이 낫다고 그래도 여러분은 안 믿어줍니다. 그러니까 템플턴은 오늘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해요? 팁을 알려주기 위해서, 돈을 더 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알려주는 건데 자꾸만 딴 데로 간다는 거죠. 수많은 개미들이 삼성전자면 돈을 더 많이 버는 줄 알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종목이 어느 하나 지금 돈을 못 벌어서 깡통날 종목이나 상장 폐지되거나 3년 이내에 잘못될 기업이 하나도 있을까요?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더 몰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를 사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아직도, 수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끊임없이 알려주는데 제 거는 별로 인기가 없죠. 그죠? 엄청나게 인기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여러분들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아, 어떻게 해야 돈이 더 크고 더 많이 벌 수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유료원들은 비대면에 대한 수혜주로다가 선행으로 매수해서 수익을 상당히 뭐 백몇 프로 나가는 건 뭐 기본이 있고요. 상당히 많이 돈을 벌었다고 자랑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도 여러분은 늦었나요? 자, 시장이 안 간다고 다 팔고, 그죠? 이제 다시 뭐 1300포인트를 빼니 뭐 증권사에서 1700포인트 다시 깰 거니까 현금을 확보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단타만 쳐야 된다는 등, 짧게 끊어 쳐야 된다는 등 무슨 엉뚱한 얘기만 해가지고 이 100% 이게 얼마 올라갔죠? 한번 가보죠. 자, 지수가, 그죠? 지수가 이 정도 올라갔으면 지금 얼마 올라갔나요? 36%입니다. 자, 36% 올라가는 동안 아까 어떻게 됐어요? 반도체 장비 지수는 얼마 나왔어요? 거의 60%, 뭐 70%, 80% 나갔죠? 따블이 가는 거. 지수에 올라간 거에 비하면 더블이 올라가기 때문에 최소한 더블 내지 3배가 가는 거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수익은 더 커지는 거예요. 지수가 요만큼 올라오는 동안 아까 동진 세미캠 80%가 났죠? 거의 3배 가까이 가는 겁니다. 최소한 미니멈으로 2배에서 3배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수익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안타깝죠? 자, 이것을 제대로 배워야, 그죠? 제대로 배우고,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의 수익이 더 크다는 거예요. 저는 보면 투자자들이 좀 아쉽죠. 안타깝고요. 지금 보면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또 몰빵을 한다고. 몰빵. 몰빵하면 돈을 많이 번다. 삼성전자에 몰빵을 해버려요. 과연 많이 벌었을까요? 많이 벌었을까요? KTNG 사가지고 뭐 더댕 받는다고 가서 몰빵해놓고 어떻게 됐죠? 이렇게 하니까 돈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떨어져서 올라오지도 못해요. 다른 거는 벌써 전고점을 돌파하고 아우성 난게 뭐예요? 카카오 좀 보세요.
전고점을 돌파하고 아우성 나는 것이 다 뭡니까 이게?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 3월 19일날 바닥을 찍고 나서부터 얼마 나갔어요? 자 보시죠. 72%가 또 나갔습니다. 자 지수 올라간 거에 두 배가 갔죠. 아까 36%니 32%니까 더블이 넘어갔죠. 자 그럼 또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여론 기본이 안 돼. 자 코스닥 안 된다 안 된다 뭐 어떻게 돼서 무슨 뭐 시장이 다 폭락해서 아우성 쳤는데 이미 전고점을 돌파하고 멋지게 그죠? 고점을 돌파해서 무려 708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무슨 뭐 지수를 보고 뭐 뭐라 그랬냐면 뭐 기자가 나와서 뭐 2008년에 쌍바닥을 찍었으니까 이번에도 쌍바닥을 찍을 것이고 뭐 2008년인가 2009년인가요? 예, 더블디비 와서 뭐 지수가 다시 1700포인트 또는 1300포인트까지 깼다 갈 겁니다. 아, 그래서 뭐 쌍바닥 치고 가는 중 여기도 쌍바닥을 반드시 가야 된다. 그런 법칙은 없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수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예, 떨어지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우량한 종목을 갖고 갔다면 카카오처럼 이렇게 우량한 종목을 들고 있었다면 잠시 조정 이후에 엄청난 수익을 주면서 오히려 더 큰 수익을 났는데 이만큼을 참 자르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다 망치는 거예요. 무슨 뭐 목표가 손절가를 뭐 알려주고 무슨 그렇게 해가지고 투자자들을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좋은 종목은 여러분이 동업자 정신으로 갔을 때 더 큰 수익을 가고 그것이 여러분의 수익에 온전히 보상으로 다가오는 건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유령 이번에 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아유 전문가님 참 바보 같았네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오늘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아 조금만 더 진작 왔습니다. 왜 그렇게 재다가 진짜 전문가를 제대로 못 찾고 저도 전문가를 꽤 많이 돌아다녔는데 수익을 못 내고요. 그냥 몰빵 시켜주고 또 세 종목을 샀는데 부실 종목만 세 개 하나는 50% 보유해갖고 전부 손실이야. 이제 와가지고 전문가님 빨리 팔아요. 삼성전 삼성물산에다 또 몰빵했어요. 이분은 또 삼성물산에 몰빵했고 어떤 분은 또 부실 종목에다가 몰빵을 했어요. 50% 몰빵하고 쩔쩔 매고 있는 거 다 손실만 나갔고 제 방에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전부 다 삼성물산을 잘라라 그랬습니다. 삼성물산을 잘라다가 이제 여덟 종목을 샀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한 종목만 빼놓고 전부 다 수익 났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주식이 뭔지 재밌고 돈을 버지니까 기분이 좋아요. 모르는데 그죠? 시초가를 떨어질 때 신규 상장 종목 어떡하나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만한 가치가 있느냐 삼성물산이 너무 고평가됐다. 매도해라. 사지 마라. 이랬던 종목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떨어졌죠. 근데 여다 몰빵을 하고서 돈 한 푼도 못 벌고 마이너스 들고 쩔쩔 30% 마이너스에 쩔쩔 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비중 축소. 예, 이건 5%만 들고 가고 비중 축소에다가 골고루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수익이 나니까 오늘도 얘는 못 갔죠. 시장은 가속하는데 그러니까 뭐 제대로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들 사가지고 수익이 커지니까 전문가님 아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주식이 뭔지 모르고 왜 예? 단타만 생각하고 다른 전문가들은 계속 다녔는데 전문가 방송 들어와서 주식을 사니까 아 수익이 커지면서 이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 잘라야 되는지 이제 알았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씩 배웠을 때 더 큰 수익으로 이어지고 그죠 몰빵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몰빵은 정말로 종목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차라리 모르면 그죠 분산 투자를 해야 됩니다. 무슨 같은 업종에다가 종목을 갖다 분산했다고 이건 분산이 아니고요. 집중 투자예요. 만약에 전기차를 샀는데 전기차가 다 갈 때는 좋지만 전기차가 떨어질 때는 완전 손실을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종별로 나누고 시가총액별로 나누는 분산 투자가 돼야 되는데 분산 투자의 개념 자체도 모르고 전문가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시키는 대로 여러분들은 그것이 정답인 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검증해보고 좋던 종목을 추천해주면 여러분은 검증을 해야 돼요. 전문가를 검증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이 주도주로 가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도주도 몰라요. 주도주라는 건 시장을 선도하는 겁니다. 이게 시장을 선도하는 종목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누가 나가나요? 이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시장을 선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도주죠. 이런 것을 알아, 그럼 에코프로비엠이 주도주 아닌가요? 당연히 주도주죠. 왜요? 엄청나게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신고가 행진으로 전고점 다 돌파하고 신고가 행진을 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주도주로 나가는 거고요. 그죠? 이런 것을 하나하나 배울 때 여러분의 투자가 즐겁고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종목을 보는 눈이 아직도 안목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거의 다 굉장히 힘들어한다. 요즘에 우리 회원들이 그죠? 많이들 들어오셨는데요. 저는 감사하고요. 그분들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하나하나 이제 배우면서 자신감도 없고 투자에 대한 기본기를 갖추다 보니까, 아, 잘못된 투자 방법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죠? 그죠? 조금 올라가면 잘라버립니다. 대부분이 보면 종목이 조금 올라가서 수익이 나면 잘라요. 수익이 조금 나면 그냥 이거 잘라버리느라 바쁩니다. 그리고 못 가는 종목 어떤 거요? 이런 거는 그냥 죽어라 들고 갑니다. 본전 찰 때까지 난 죽어도 못 팝니다. 그래갖고 그냥 여기서 마이너스 75%를 들고 와요. 아니 부실 종목인데 빨리 손절해야지. 그죠? 좋은 종목이라면 들고 가도 괜찮지만 이렇게 떨어질 리도 없어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죠.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 방법이 너무 몰라서 무슨 황우석이 테마가 어떻고 어떻고 그냥 이거는 죽어도 안 팔고 올라가면 조금 먹고 잘라버리고요. 이격 났다고 다 잘라버리고. 그럼 무슨 수익이 납니까? 떨어지는 종목 본전 찾겠다고 죽으러 안 팔고. 수익 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올라가는 종목은 더 키우고, 떨어지는 종목을 잘라야 이게 수익이 커지는 건데, 거꾸로 가고, 거꾸로. 안타깝죠. 여러분, 제대로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무리 지금 시장이 코스닥이 저렇게 올라와도 수익이 없다라는 사람들은 심각한 거예요. 코스닥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여러분이 수익이 없다라면 아직도 그죠? 지금 내 종목이 수익이 나서 가서 공부할 생각하고 있어. 내 종목이 수익 나서 공부하면 이미 늦은 거죠. 뭘 잘못했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수익이 나지는 거지. 잘못하고 있는 종목을 백날 들고 있어봤자 큰 수익 나기는 어렵다. 벌써 코스닥이 전고점 돌파해서 그렇게 가라고 해도 아 전문가님 엄청나게 후회됩니다. 왜요? 그랬더니 아 진작 왔어야 되는데 1년만 딱 빨리 왔어야 되는데 바보같이 1년 동안 계속 그죠? 전문가님 눈치만 보다가 아유 돈이 회비만 내는 거 아닌가 또 혹시 고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못 왔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 아유 진짜 아유 전문가님 저는 다른 전문가한테 3주에 아직도 유효기간이 남아있는데 제가 그냥 포기하고 와버렸습니다 그러더라고. 요즘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수익 잘 나서요. 그래요? 자, 제대로 된 투자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미 코스닥은 벌써 전고점까지 돌파 나가서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계좌가 수익이 없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올라가도 여러분의 수익 내기 어렵다. 그죠? 아무리 지수가 올라가도 여러분 수익 내기 어렵다. 지수가 이만큼 올라갔으면 종목은요 따블이 최소한 따블이 갑니다. 지금 금방 보여줬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건데요? 아직도 9천을 헤매고 있잖아요. 그죠? 종목 백화점을 들고 와서 수익 못 내고 앉아 있고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자, 오늘은 내일 무료 방송하니까요. 예,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은 무료 방송 와서 공부하시고요. 그죠? 좋은 종목을 보고 투자하는 거. 그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행복 투자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은 열심히 열심히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공부한 것만큼 더 많은 수익으로 여러분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에게는 컨텐츠 제작에 많이 도움이 되겠죠. 다 이런 것이 좋은 일이 벌어지면 템플턴은 절대로 모른 척할 수 없겠죠. 더 좋은 일이 또 여러분들한테 있을지도 모르죠. 자, 그거는 지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모두 모두 행복한 투자로 수익 내시길 바라고요. 자, 내일 무료 방송에 또 뵙겠습니다. 모두 모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